자, 비가 오네요. 오늘은 5월 5일이죠? 모처럼 만에 비가 오는데 이게 양봉농가로 봐서는 감길만한 일이 아니네요. 여기 충북 청주인데 아카시 꽃이 아주 만개를 했어요. 만개를. 이 앞에 봉장 앞인데 오늘 새벽만 해도 꽃이 피었고 아카시 꽃 향기가 아주 진동을 하죠. 실제 보면은 한 50% 정도 폈죠. 아까 사진을 새벽에 찍었었는데 다시 한번 볼까요? 팝콘 튀겨놓듯이 잘 펴졌단 말이에요. 피고 있는데 상태가 꿀이 제일 많이 날 때인데 비가 오고 있으니까 요 꿀이 이거 빨간물이에요. 오늘만 오고 개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으면은 꽝입니다. 지금 전국이 거의 동시에 꽃이 펴가지고 뭐 이동양봉이라는 게 불가능해요. 지금 이 중부지방에는 완전히 뭐 이동도 못하고 작년에 뭐 김천도 내려갔는데 올해는 그것도 못 가고 동시에 뭐 4월 말부터 펴가지고 이 상태인데 이렇거든요. 봉장에 잠깐 가볼까요? 이 상태인데요. 내가 요새 충남 홍성에 뭐 시설하우스 지어주러 가가지고 자주 들라보질 못했어요. 그래서 약간 늦은 감이 있지만은 오늘 이제 정리 체매를 하려고 차려놓다가 비를 만나가지고 못했어요. 비가 와도 애들은 활동을 하고 있네요. 이 상태거든요. 저쪽 봉장에 가볼까요? 한 40m 떨어져 있죠? 그래서 지금 나는 아직 그 채밀기지요? 송채밀기인데 지금 전국에서 제일 유명한 안창일 채밀카에서 채밀카를 맞춰놨어요. 채밀기를 맞춰놨는데 아직 일이 바쁘다 보니까 준비가 덜 됐나봐요. 그래서 어제 전화해보니까 아직 덜 됐다 해가지고 이런 상태죠. 별로 그렇게 좋진 못해요. 그래 꿀을 떨려고 하다가 비를 만나가지고 아예 시작을 못했어요. 원래 제가 아직 초보고 해서 약군이 많아요. 아직은 계상 올라간 것도 몇 개 한다고 해서 시작을 하려다가 비를 만나가지고 지금 이런 상태입니다. 시작도 못하고 주변에 꽃은 활짝 피었는데 이런 상태라 뭐 어쩔 수가 없어요. 애들이 모여있죠. 문 앞에 이렇게 뭐 많이 모여있네요. 들어갈 자리가 없어 그러나 뭐니 이유가 있겠죠. 근데 하여튼 이런 상태입니다. 얘들은 계상을 올리기도 그렇고 안 올리기도 그렇고 애매해가지고 내버려 뒀어요. 현재 이런 상황이고 이쪽도 그렇죠. 저 상태라 계상 올려간 건 저 정도고 나머지는 계상을 안 올렸어요. 그리고 먼저 내가 요즘에 자주 강조하던 게 요건데 쉬나무라는 거예요. 아카시꽃이야 뭐 동시에 다 피지만은 그 무밀개꽃이 피는 게 요거 쉬나무라는 건데 나도 여러 번 강조해서 보여줬지만은 싹은 실제로 처음 봤어요. 이렇게 현재로 봤을 때 뭐 소태나무 비슷하게 생겼어요. 그리고 4년 찾아보 들어가는 건데 뭐 돈 주고 사다 심었어도 살은 놈은 살고 죽은 놈은 죽고 밑동가지는 살았겠지만 싹난 게 별로 신통치가 않네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 오늘 정리채밀은 못하는 거예요. 정리채밀이 뭔고 하니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것 같아서 그 부분을 설명해 드릴게요. 봄에 진달래부터 시작해서 벚꽃까지 아카시 꽃이 피기 전까지는 모든 것이 여러 가지 꽃이 피지만은 그건 자파꿀이라고 불러요. 일반적으로 따로따로 뭐 모으면 좋겠지만은 봄꽃이 이제 일제히 피지만은 우리나라 현재 상황이 그 아카시를 최고로 치기 때문에 꿀도 숫자도 제일 많고 양도 좋고 향도 좋고 맛도 좋기 때문에 아직 아카시라 모은단 말이에요. 이런 꽃도 사실 다 꿀은 들어있지만은 모든 것을 그 이전 것까지는 자파로 불리기 때문에 아카시 이후도 밤꿀을 제외한 나머지는 자파로 불리죠.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일반적으로 채취해가지고 자파로 판매를 해요. 그리고 아카시는 색깔도 좋고 하기 때문에 향도 좋기 때문에 최고 꿀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제 아카시 꿀을 최고로 치죠. 나머지는 자파꿀로 취급을 받기 때문에 그걸 미리 채취해가지고 놓고 자파로 팔고 아카시 순수한 아카시 꿀만을 위해서
정리체밀이라고 하는 거요. 그 전에 남아있던 그 꿀돌을 모두 채취하면은 꿀이 집중적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 꿀을 받기 위해서 정리체밀이라는 건 그 소비 속에 있는 꿀을 모두 채취하는 거죠. 그걸 잡화꿀로 팔기도 하고 어떤 이들은 그걸 이제 먹잇장으로 이용도 하죠.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걸 바로 용어의 정리를 한다면 정리체밀이라는 게 그걸 말함이죠. 다음에 보여줄 게 요 장면인데요. 내가 올해 제일 신경 쓰는 게 꿀보다도 더 신경 쓰는 게 이거예요. 밀원수죠. 시나무 삽목해 놓은 건데 싹이 좀 나죠. 비가 오니까 아주 좋은 상태죠. 얘들이 뿌리가 내리면서 싹이 날 거거든요. 근데 먼저보다 죽은 게 좀 많을 거예요. 아무래도 먼저 95%에서 80% 내려갔는데 70% 정도로 더 떨어진 것 같아요. 요거는 지금 뿌리가 내렸을지도 몰라요. 요 정도로 싹이 나죠. 나서는 현재까지는 뭐 나무에 있는 영양분하고 수분을 가지고, 물론 뭐 상부에 자른 부위에 수분 증발을 막기 위해서 그 밀랍을 끓여가지고 다 땜을 해놨지만은 온도가 올라감에 따라서 몸체에 있는 그 영양분하고 햇빛을 받아서 본능적으로 싹이 났을 뿐이지 실제적으로 뿌리가 내려서 나온 건 아닐 거예요. 그래서 진짜는 뿌리가 내려가지고 영양분을 빨아올릴 때 제대로 쭉 크는 거죠. 우리 20cm 정도 커야 그것이 순수한 나무 묘목으로 보는 건데 현재 이런 상태입니다. 풀도 안 뽑았어요. 왜냐하면 뽑을 때 뭐 건드려져 가지고 얘들이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상태 봐서 이제 가위로 잘라 주려고 그래요. 나는 50% 보는 거예요. 50%. 50%만 살아도 만족한다 하는데 현재는 그래서 하나도 건들지 않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쉬나무라는 거지. 쉬나무. 이거 이 하얀 게 먼저 그 밀랍을 끓여 가지고 땜질을 해놨기 때문에 수분 증발을 막게 된 거죠. 이런 상태고 현재 상태가 좋습니다. 이거는 이제 7, 8월 무밀기에 꽃을 피우는 것이고 꿀양이 아카시아 3배라니까. 그리고 이게 외래종이 아니에요. 토종이래요. 다만 우리가 모르고 있었던 거죠. 전국의 양봉 농가들은 아마 초집중을 하면서 집중적으로 길러가지고 심어야 될 게 이거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누가 해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나서서 먼저 해야지. 그런 다음에 뭐 각 기관 단체나 정치권을 움직여서라도 보조를 받는 식으로 해야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지금 여기는 아이고야 많이 일궈졌다. 이게 뭐냐면 그 두더지가 막 일고 나가지고 들떠 있네요. 아 이거 문제다. 일단 밟아줘야지 뭐. 요거는 상태가 좋네요. 쉬나무가 이거예요. 못 보신 분들은 한번 자세히 보세요. 쉬나무라는 게 이렇게 생겼어요. 잎이 더 커지면 약간 넓겠죠? 이런 상태입니다. 여기까지가 쉬나무의 모습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오늘 비가 오는 관계로 정리체밀을 하지 못했습니다. 어쩔 수 없죠. 이거는 뭐 상태 봐서 정리체밀을 할 시간이 없다라면 꿀장을 빼가지고 놨다가 먹잇장으로 이용하려고 그래요. 그것도 좋은 방법일 거예요. 하지만은 체밀해야겠죠. 해가지고 얼마나 나올지 모르지만 일단은 우수한 꿀을 만들기 위해서 순수한 아카시 꿀을 채취하기 위해서 행하는 행동이 정리체밀이라는 용어의 정리를 오늘 해봤습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